막 뛰어와서 그 책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숨어서 책을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읽기 싫다던 아이가 숨어서 전천당을 읽은 진짜 이유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도 써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영상들 올라와 있죠. 제가 이 문해력 수업에서 아이들 문해력 올리는 방법 크게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도적 읽기, 두 번째가 읽어주기, 세 번째가 독립 읽기인데요. 이세 가지가 모두 잘 되었을 때 아이의 문해력이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문제는 독립적 읽기로 넘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여러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관련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모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책을 읽게 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읽기 싫다고 하던 아이가 부모님이 읽지 마라 하는데 숨어서 이 책을 읽게 됐을까요? 그 읽었던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전천당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신기한 과자 과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숨어서 읽게 됐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읽기 싫다던 아이가 숨어서 전청당을 읽은 진짜 이유는 오늘 첫 번째는요, 호기심을 유발하세요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게 하려면 호기심을 자극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냥 사주고 던져줘서 아이가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 전청당을 골라서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바로 이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는 바로 이 만복이네 떡집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네 떡집, 그 다음에 소원이네 떡집, 소원 떡집까지 다 읽었습니다. 최근에 영순이네 떡집인가요? 양순이네 떡집인가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까지 읽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세 권을 쭉 읽었습니다. 첫 번째 만복이네 떡집을 읽고 나니까 관련된 시리즈인 장군이네 떡집, 소원이네 떡집은 훨씬 더 아이가 부담감 없이 관심을 가지고 쉽게 읽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관련된 주제로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전청당을 골랐는데요. 바로 이상한 과자 가게입니다. 이 떡집 시리즈는 이상한 떡집이죠. 이 떡을 먹으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변하는 건데요. 이 전청당 역시 이상한 과자 가게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컨셉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책으로 고른 것이 전청당이었고요. 이 책을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슥 내밀면서 이야기했죠. 이거 이상한 과자 가게 이야기야. 떡집하고 조금 비슷한데 재밌을 거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안 읽어볼 거야? 했더니, 뭐 다른 거 한대요. 그래서 바쁘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읽고 싶게 만들어주마.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읽기 싫다던 아이가 숨어서 전청당을 읽은 진짜 이유는 두 번째는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요 책을 골라서 읽으면 좋은데, 사줬는데 다른 책 보느라고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읽어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읽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 아침을 골랐습니다. 왜냐면 토요일 아침은 시간이 많잖아요. 천천히 읽어도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ABC 주스를 정성껏 갈았습니다. 사과, 비트, 케일 넣어가지고 ABC 주스 딱 갈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제가 항상 생선 구워주거든요. 고등어 두 마리 딱 구워서 상을 딱 차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아 밥 먹자 하고 앉은 다음에 그러면 아빠 오늘 책 읽어줄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한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빠가 주스도 갈아주고 아빠가 생선도 구워주고 그런데 밥 먹는데 책까지 읽어준다. 아주 좋은 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밥 먹을 때 읽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책을 읽어주는데
바로 지도적 읽기를 하는 거죠. 그냥 글자만 줄줄 읽어준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읽어주면서 천천히 어떤 질문도 던지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멈추겠죠.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곱씹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요. 읽기 싫다던 아이가 숨어서 전청당을 읽은 진짜 이유는 세 번째는요, 재미있을 때 끊으세요 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읽어줬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밥을 먹다가 그냥 핑계 삼아 끊으려고 했습니다. 쭉 밥을 먹으면서 읽어주는데 아무래도 끊기겠죠. 밥 먹다가 읽다, 밥 먹다가 읽다, 그래서 천천히 하다가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이제 아빠 밥 다 먹어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을 어느 지점에서 하시면 좋냐면요, 바로 가장 재미있는 지점에서 끊으시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너 젤리 나오는데요. 이너 젤리 만드는 방법 전까지 이렇게 읽다가 이너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빠 설거지 해야 되겠네 하고 책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밥 먹다가 뭐야 더 읽어줘 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책을 탁 펼쳐서 혼자 이렇게 봅니다. 이너 젤리를 이렇게 만들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좀 오바를 하면서 이너 젤리 이렇게 재밌겠네 하고 딱 덮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책을 딱 끼고 안 돼 읽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읽어 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안 돼 이건 너무 재밌으니까 아빠 혼자 읽을 거야, 너희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려, 아빠가 그때 읽어줄게 라고 하고 책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있는 장면 직전에 끊어버렸으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제가 책을 끼고 가서 설거지하는데 옆에 놓고 이 책 절대 가져가지 마 라고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뛰어와서 그 책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숨어서 책을 보는 거죠. 사실 이런 스킬들은 제가 교실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줄 때 항상 재미있는 지점, 가장 궁금증이 유발될 지점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찾아놓고 그 지점 직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건조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혼자 봐야 됩니다. 우와, 이야, 이거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못 읽어주겠다, 이건 선생님 혼자만 보고 싶다, 안 읽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다음 얘기를 안 읽어주냐고요. 그렇게 되니까 책을 정말 싫어하던 아이들까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몰려와서 선생님 책 주세요, 책 주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오늘은요, 읽기 싫다던 아이가 숨어서 전청당을 읽은 진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청당은 하나의 예일 뿐이죠. 어떤 책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런 저런 다른 책으로도 다 하는데 충분히 다 가능한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좀 유발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과 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참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주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표현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미있을 때 딱 끊는 스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읽고 아이가 빠져든다 싶을 때 엄마 시간이 없다, 아빠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책을 덮는 거죠. 그 다음에 너네끼리 읽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빠가 다음에 읽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조금 안달이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늘상 쓰실 수는 없어요. 뭐 똑같은 걸 늘상 쓰면 어떤 패턴이 되고 읽히겠죠? 하지만 스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읽고 싶은 마음을 자극을 하시라는 겁니다. 읽기 싫은데 던져주고 이거 숙제니까 언제까지 읽어와, 몇 페이지 정확하게 독후감 써와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책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책으로 끌고 오려면 아이가 책을 읽고 싶게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아이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례는 그냥 사례로 들으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원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영상들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